안녕하세요. 전병실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매일 아침 7시에 여러분 짧게 혹은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해서 가급적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들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강의가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들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다행히 여러분들께서 좋은 댓글,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의견들을 주셔서 제가 그 의견을 보고, 아, 이러한 내용들도 한번 담아보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은 그러던 와중에 저희 다산의료 홈페이지에 합격 수기가 올라왔는데, 합격 수기 중에서 꼭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수기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거나 아주 뭐 뛰어난 성적으로 합격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글을 읽어보면은 그 글에서 진심이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진심이 저랑 너무 잘좀 통했던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 뭐 좋은 전기 공식이나 아니면은 공학적 지식도 좋지만 이런 좋은 글 하나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해 드릴게요. 읽어 볼게요. SYHEO66의 아이디를 가지신 분입니다. 올해 66세 농사꾼입니다. 먼저 합격을 하게 도움을 주신 지인들과 다산의대 전병치료 원장님 감사합니다. 객지에 나가 있던 아들 녀석이 전기 기사로 공사에 합격하여 정말 행복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을 많이 한 녀석인데 이 나이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던 차 전기 기능사에 도전해 보라는 아들의 조언과 다산이도 교재가 쉽고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추천을 해 주어 동영상 강의와 책을 구입하여 책을 펼쳐놓고 강의를 들어보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기에 대한 단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두어 시간도 지나지 않아 책을 덮고 말았습니다. 아뿔싸 괜한 짓을 했구나 후회 막급이었습니다. 며칠 지나 생각하여 보니 아들 앞에서 그래 도전해보마 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냥 포기하자니 속도 많이 상하고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죽기에 하겠는가? 사실 전기를 만만하게 보았거든요. 또한 집에서 전등도 설치해보고, 모터도 돌려보고, 잔 재미가 있었거든요. 이분은 전기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너무 좀 굉장히 생소한 경우이죠. 그쵸? 내가 자격증을 따서, 그 다음에 내가 혹시 뭐 이직을 하거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으신 것,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여서 굉장히 좀 신선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엉덩이와 허리도 아프고 교재를 놀이기구로 생각하자. 그래, 그냥 친해 보는 거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짐하며 한 강의를 두 번, 세 번씩 많게는 다섯 번, 여섯 번씩 시간도 조금씩 늘어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 일회전을 하였네요. 2회부터는 진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이제야 전기가 아릉거리기 시작하네요. 지금은 의자를 다 치우고 서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일 하다 보니 운동도 되고 덤으로 건강도 얻은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에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구구단 조금하고 한글을 겨우겨우 깨우치고 어찌 졸업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하니 기능사 교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분수를 배운 것 같기도 한데 분모를 어디 놓고 분자를 어디에? 이것이 6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루트 제곱근을 찾고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를 하고 있으니 나를 보고 내가 놀라고 있습니다. 공학 계산기를 다루는 분들이 동경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내가 공부했던 방법은 뭐 일단 교재와 친해지자, 둘, 하나, 둘 쌓여가는 지식을 즐기자, 셋, 전기를 제대로 알고 다루어 보자. 동영상 강의를 2회 듣고 분야별 관연도 출제 문제풀이 3회 정도 했는데 모르는 것만 체크하고 슬슬 넘어가다
이해하면 체크하던 문제의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문제를 끝까지 풀어보자는 심정으로 했는데 아들이 보고 있다가 이 함정에 빠지면 너무도 힘들어진다고 어느 정도 알겠다 싶으면 문제풀이로 들어가서 출제 경향이나 문제의 난이도를 파악하고 친해지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고 보니 전민철 원장님이 늘 강조했던 말씀이 이제야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문제 속에 빠져 그동안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다산에도 교재가 좋은지 부족한지 판단할 능력은 없으나 무지한 내가 합격을 하였으니 다산에도 교재와 전민철 원장님의 강의가 잘 만들어졌다고 안의할 수 있겠습니까? 다산에도 한표 던지겠습니다. 꼭 합격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둘 쌓여가는 지식에 더한 기쁨이 있습니다. 도전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희망을 갖고 도전해 보시기를. 제가 이런 수기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이 다가와서입니다. 제가 전기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2016년도 11월 2일부터입니다. 직업학교 교사 생활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날짜를 따져보니까 벌써 13년? 뭐한이 정도 됐더라고요. 어느덧 지금까지 왔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순간들도 있고 뭐 때로는 좀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순간들을 다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마 행복이라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서 악의가 있었던 분들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물론 욕심은 있으실 수 있지만 그 욕심은 어떤 굉장히 뭐 좋은 의미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행복했고 또 제가 계속 고민했던 문제들은 가급적 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쉽게 설명드려서 이제 전기를 배우는 첫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이첫 단계를 재미나게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때로는 이상한 비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공학적으로는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완전히 매칭이 되는 것도 좀 비유를 하다 보니 조금 다른 용어라든지 좀 삐뚤게 일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완전히 공학적인 내용, 그 다음에 공식, 수식으로만 그 내용을 설명드리게 되면은 아마 전기가 싫증 나고 재미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더큰 위협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을 정말 만났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지금까지 뵀어요.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을 뵙고 싶고요. 그중에는 전라도 남원에서 대전으로 매주 같이 오셨던 부부분도 계시고요. 혹시 영상 보고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면서 너무 그 시간이 행복했다고, 그리고 나중에 소정의 결과를 얻고 다시 부부가 남원까지 내려가면서 그 시간 또한 너무 행복했다고, 아이들에게 아빠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의 응원을 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문자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만약에 나중에 내 아이가 저만큼 컸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할때 저렇게 진심으로 사랑이 담긴 응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나도 될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또 강의를 할 때에는 울릉도에서 매주 정말 매주 빠짐없이 오셔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맨날 말만 하고 집에 가면은 힘들어서 쇼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던 아버지께서 어쨌든 전기 공부를 좀 새롭게 시작하고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그러면서 집에 가면 이제 아이들이 먼저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거나 끄고 아빠가 공부하는 걸 응원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저도 늘 말씀드렸던 게 포기하지 마셔라. 하실 수 있다. 한번 즐겨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저 역시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지만 석사, 박사 과정을
또 이제 밟았죠. 물론 석사 박사는 인력 개발학이랑 그다음에 직업훈련 정책과 관련된 학위를 따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따게 되었는데 이 공부를 할때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마다 되뇌었어요. 내가 공부할 때 항상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이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뭐안 되면 좀 쉬었다 하시죠. 좀 피곤하면 그냥 조금 넘어가시죠라고 했는데 내가 반대로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안 되는 불가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내가 과연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어려웠던 시기를 넘기고 나니 지금 돌이켜 봤을 때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슬기롭게 극복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슬기로움은 바로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춘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교사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 이 교사라고 하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제가 평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배우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저도 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만들게 되면서 대충 알았던 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아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그 후기들,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제 가슴을 많이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보약을 먹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좋은 곳에 가서 아름다운 것을 구경한 것보다도 더큰 행복감을 저에게 줍니다. 아마 이 행복감을 놓치지 않아서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 전해지는 이 순간을 꼭 영상으로 기록하고 싶었고요. 혹시 이 글을 쓰신 66세의 농사꾼 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